내일도 도박하러 가자. 도박 재밌네. 오늘 운 좋네. 오늘 잭팟 금방 보나? 와, 나 기대 좀 해봐도 되나? 태양정수랑 배터리팩이랑 사탕무랑 무지개 껍데기. 오케이. 도박 기대되는데? 도박장? 어, 이거 그거다. 라이너스다. 너 쪽지가 있습니다. 네 첫 과제는 무지개 껍데기를 기차 승강장으로 가져와. 라이너스님, 베리바구니 찾으신다고요? 의미가 커요, 정말. 껍데기. 다음 과제, 시장님 냉장고에 사탕물 10개 넣기. 어! 아, 라이너스님! 아, 베리바구니 괜히 찾... 와, 안 보는 척! 나 오니까 안 보는 척 하는 거 봐!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아니, 라이너스 원래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안 보는 척 한다고 나 있으니까 뒤로 돌아가는 거 봐. 상습범이네, 이 아저씨. 와, 진짜. 이건 하드쇼.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또 갔네, 또 왔어. 와, 코버그 있어요. 캐도 되나? 어? 이거, 나 훔친 건가? 아니, 나 이거 캐줄 줄 몰랐지. 가져가자. 호박등서리. 집에 하나 두면 좋겠네요. 어? 아니, 난 바닥에 있길래. 로비님께 아닐 수도 있잖아. 이거 자연적으로 발생한 호박등일 수도 있잖아요. 가을하면 바로 호박 아닌가? 안 그런가? 저 호박등을 좀 얻긴 했는데. 어? 이거 선물로 줄 수 있어. 제 건데요? 어, 로비님. 이거 집 앞에 떨어져 계셨길래 이거 저 가져가도 되나요? 괜찮으세요? 아! 안 좋아하시네. 아, 와. 아니, 로비님, 이거 로비님이 집 앞에 드신 거 아니야? 왜 안 좋아하시지? 그리고 가구잖아. 본인 가구 만드는 거 좋아하시면서 남의 가구는 왜 안 좋아하세요? 본인 제작품에도 소중하면은 남이 공들여서 만든 제작품도 소중할 줄 알아야죠, 로비님. 내가 훔쳐서? 아, 내가 훔쳐서 안 좋아하는 건가? 죄송해요. 다시 돌려드렸잖아. 다시 돌려드렸잖아. 이제 일단 루이스님 냉장고에 마지막 과제, 샌드드래곤에게 마지막 식사를 줘. 어? 있다, 있다. 와, 여기 위에도 있네. 아싸, 호박등 두 개. 야, 알렉스가 왜 거기서 나와? 헨리랑 같이 있었어? 얘 원래 헨리 집에도 있어요? 야! 뭔데? 뭐 물어보고 싶은데. 여자들이 내 머리 스타일 좋아할까? 와! 무슨 곰팡이 묻힌 것 같아. 야, 네 머리 그거 뭐냐? 내가 떼줄게. 어? 아, 이거 묻은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었어? 아, 미안. 난 이거 뭐 뭉친 줄 알았지. 아, 무슨 곰팡이 뭉친 것 같아. 뭐래? 그냥 내가 잘생겨서 질투하는 거지? 뭐래?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진짜 머리에 곰팡이 뭉쳤어. 몰라? 내가 떼준다니까? 어? 어? 머리끄댕이 다 잡지 말라고? 아이, 곰팡이 뭉친 건 줄? 어장치는 거예요? 뭐 쓸 놈이네. 알고 보니까 바람기가 가득하구나? 네 얼굴에 바람기가 써있어. 너 그렇게 살지만 사람은 한 명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 명한테 막 추파 던지고 그러면 안 돼. 내 인생 성배로서 한마디 해줄게. 그렇게 살다가 나처럼 된다. 마지막으로 먹네 이거를. 너 자신을 증명했구나 꼬마야. 집 옆에 있는 목재 더미 밑을 확인해봐. 오예! 클럽 카드. 도박 한번 땡겨봐? 아저씨, 저 여기 입장권 있습니다. 너 그거 클럽 카드야. 너무 호들 갑다는 거 아니야? 그래, 이제 비켜 이 돌대가리 자식아. 너 여기 문지기밖에 더해? 우와, 뭐야, 마법사의 후예야? 오예, 도박장 오픈. 드디어 만나서 반갑다 꼬마야. 내 회원 전용 클럽하우스에 온 걸 환영해. 나는 그 불꽃이 왔어. 그래서 널 선택한 거고. 무슨 불꽃? 미스터리 예술의 도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을 의무가 있어. 평범한 사람들한테 놀라운 것에 맛을 보여줄 의무가. 꼬마야, 보란 말이지? 말이 맞네. 그렇군요. 100개에 1000골드? 뭐 나중에 얻을 토템 생각하면은. 오케이. 이거 제한 있어요? 어? 제한 생겼나? 아! 아, 노잼! 아, 노잼! 아, 뭐야! 폭주기도 생겼네요. 축하 행사의 오랜 전통.
취급해 줘야 하세요. 아니 무슨 벽지랑 바닥지 뭐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싸? 와 이게 뭔데 비싸? 아니 아 왜? 제안 왜 생겼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룰렛 전에 다른 것도 좀 할까요? 칼리코제 이런 카드 게임 자신 있거든요. 저 좀 잘하거든요. 20일 만드는 거랬죠? 7이면 뭐 히트! 9면 뭐 히트! 16이면 뭐 히트! 아 아 여기서 1이 나온다고? 17이면 뭐 야 4가 나오면 돼. 아 14? 어? 아 19? 이거는 위험하다. 오케이! 두 배로 걸기. 봐봐! 아이 두 배? 딜러가 게임을 못하네! 와 나 너무 심리전 너무 개쩌는데? 1600 먹겠는데요? 먹겠는데요? 우와! 너무 잘한다! 1600 벌었으니까 기본 배팅 1000인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17! 핫! 우와! 뭐야? 나 운 겁나 좋아 오늘. 아니 뭐 룰렛은 돌릴 필요도 없어 이거. 룰렛 안 돌려도 내가 그냥 여기서 이거 봐! 그냥 너무 이지야 이지. 이지피지 스퀴지야. 어? 이거 봐! 우와 나 19에서 돌렸는데 근데 1이 나왔어. 아... 아 딜러 게임 개 못해. 아 히트 16 히트. 아 이거 여기는 이거 진짜 고민이다. 19였으면 스탠드 했는데 이거 딜러 게임 진짜 못하는 것 같아. 이 실력을 어떻게 딜러 한 거야? 이건 스탠드 하면은 애가 알아서 자빠진다. 이거 봐 얘 자빠진다 그랬지. 이거 솔직히 딜러 못하거든요? 봐봐 새 게임에서 내가 4에서 스탠드 하잖아? 쟤 걸린다? 어? 뭐야 갑자기? 어? 그래? 더 해? 나 너무 자신 있지. 어? 갑자기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갑자기 냄새가 이상하다. 어? 뭐지? 이거 일부러 초반에 나한테 좋은 패 준 건가? 17은 히트. 아? 아? 룰렛이나 할까요? 오늘 운 좋거든요? 항상 좋았지만 오늘 더 좋은 것 같아. 한번 돌려봅시다. 5배 뭐야 원트에 이거 5배 먹는 거면은 장난 아니야. 스타드롭 나올 것 같아. 솔직히 이거 내가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더 금방 얻었을 텐데. 헉! 나 오늘 운 좋나? 그 정령 운세가 좋나? 지금 한 번도 꽝 안 나왔어. 말하자마자 꽝이 나왔어요. 아 안 나오나? 근데 스타드롭 한 하려면 30분은 각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 그렇게 해? 이씨 내가 여기 다시 오나 봐라. 저 수드 맨 처음 여기 카지노 왔을 때는 되게 금방 나왔었는데 15분도 안 걸렸나? 되게 잘 나왔어. 코인이 15,000을 넘어가질 않네 지금. 에헤이 아 뭐야. 아니 분명히 아까 14,500원까지 가지 않았어요? 왜 제자리인 거야? 아니 14,000원에서 넘어가질 않아. 이거 14,000코인에서 아니 이 아저씨 옆에서 해야 되나? 아저씨 잘 나가고 있어요? 비켜봐요. 비켜봐! 내가 거기서 할 거야. 아저씨 많이 하셨잖아. 아니 좀 양보 좀 해줘봐. 그러면 아 제가 행운의 점심을 여기서 써볼게요. 근데 운도 좋아야 돼. 정령들이 나를 수호하는 날에 한번 해봅시다. 아이 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데요? 아 그러면 내일 내일까지 또 기다려야겠네요. 아 그럼 뭐 동굴 가야겠죠? 저의 원래 오늘 목표는 동굴 가서 광물들을 쓸어 담는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오늘 화나 있지만 동굴 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디둥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요? 걔네들이 절 좋아해요. 제가 동굴 한정만큼은 애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서 날 놓아주질 않아. 오늘 애들 화나 있댔는데 왜 이렇게 운 좋지? 잘 나오는데 생각보다. 어 구덩이 11층 뭐야 사다리 바로 나와줬네. 뭐야 나한테 관심 있어? 와 드디어 술통이랑 착용이다. 야 돼지 키워. 나 이제 돼지의 꿈. 근데 나 아, 디럭스 외양간 지을 돈이 없는데. 유물상자구나. 와
와 40개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아 잠깐 유물상자에서 유물이 나오잖아. 진주 이런 거 잘 안 나오나? 어 이런 황금호박. 어? 뭐야 유물을 판매할 때 더 좋은 가격이래. 아싸 배우고 일단 돈 되는 거. 와 보물상자 보물상자 5,000원이야 야 황금 가면도 1,500원이야 와 돈 많이 벌었어 유물상자. 이거 전 전동석은 무조건 남으면 저거 해야겠는데요? 기대되는데? 내일 얼마 들어올지? 3번 어 1번 했다 어 2번 했다 4번만 하면 되네. 어? 성전사 기능이 있는 검을 그냥 주네? 근데 데미지는 너무 약해요. 금색 검이야 이쁘다. 해골 처치할 때 좋을 텐데 데미지만 괜찮았어도. 성전사가 그거잖아요 해골 같은 애들 처치할 때 데미지 더 들어가잖아. 어 또 나왔어. 뭐야 성금 잘 나오네. 이거는 또 슬라임 수집과 치명타격률까지 붙었어. 이거 검마다 항상 뭔가 붙어 나오는 게 다르네요. 어 나왔다 두루마리. 그리고 돈 얼마 벌었을까요? 오늘 진짜 많이 벌었을걸? 와 뭐야 와 38,000 오늘 최애 역대급 수익이다. 너무 좋다. 6만원이라니 목초지 농장에도 6만원을 보는 날이 오는구나. 임자야 나 돈 벌었어. 8만원 있어 나. 그리고 오늘의 운세는? 아 오늘도 약간이네. 그냥 약간에서 할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일단 오늘 아침일 하고 오케이 이제 드워프 말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농가 전시 우승 축하하네. 한참 지났는데요? 어? 에헤. 우리끼리 얘기지만 피에르는 콧대를 좀 꺾어줄 필요가 있었어. 뭐야 루이스 기강 확실히 잡네. 피에르한테 그거 줬네. 점수 짜게 줬네. 루이스 피에르한테 짜게 줬잖아. 루이스 피에르랑 앙숙이었어? 아니면은 피에르가 영업세 잘 안 줬나? 맨날 뜸들이면서 주니까 일부러 이런 생각 하는 건가? 와 이거 루이스 뭐야? 대사 처음 보네? 돈 안 줘서 삐졌나 보다. 피에르한테 돈 요구했는데 품평회 때 돈 좀 찔러주면 잘 쳐주겠다 루이스가 먼저 제안했는데 피에르는 어림도 없지. 지금 뭐 하는 건가? 나랑 사기치자는 건가? 그리고 난 너한테 돈 줄 생각 1도 없네. 피에르가 그래가지고 루이스 짜증났었네. 어? 뭐야? 미스터리 박스를 깼는데 미스터리 박스가 더 나와? 어! 오! 마법으로 사탕 나왔어! 와 대박! 뭐지? 나 잭팟 보라는 계신가? 이렇게 세상이 잭팟을 보길 원한다. 이거 행운 5를 채워주거든요? 진짜 5,000원에다가 되게 비싸고 귀한 건데 제가 잭팟 보는데 쓰겠습니다. 아우 어떻게 딱 나와주냐? 그리고 사막 가기 전에 내가 저걸 미스테리 박스 깰 생각을 잘했네. 저기 나와줄 나오는지도 몰랐어. 비럭스 외양간 건축 냠냠. 와, 와, 공격력 5. 와, 이거를. 행운 5. 와.